아, 화랑할 때 진짜 서준이한테 돈 진짜 많이 받았어. 왜냐면 나 알겠지. 연기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나 그때 콘서트랑 병행했었어, 투어랑. 내가 이 대사를 읊을 때 어떤 감정인지를 내가 못 잡는 거야. 처음이니까. 난뭐 어떻게 해야 되지,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얼타고 있을 때 내가 이 형한테 형,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. 근데 잘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형이 하나하나 다 잡아주면서 얘기해주고, 그리고 또 그걸 다 음성 메모로 다 녹음을 해준 거야. 박서준, 이거. 내가 근데. 아, 근데 우리가 아는 형은 그 되게 불안정했거든. 그럼. 이 형도 되게 힘들었어, 그때. 부담 많이 그치. 느꼈어. 왜냐면, 그게 그년 예뻤다 다음 작품이었나 막 그랬을 거야. 슉슉슉 올라갈 맞아, 때였어. 맞아, 맞아. 근데 형이, 부담 느끼지, 그럼.